마음을 함께한다라는 말.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 하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들이 이제 서로 하나가 됐고, 이 사람들만이 아니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까지도, 아우들과 제자들의 관계도 안 좋았어요.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이 제자들끼리도 안 좋았고. 여기 여자들은 복음서를 보면은 누가복음에 그 은혜 받은 여인들에 대한 소개가 8장에 의미 있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그런데 그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자, 이들이 함께 한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에 힘쓰게 됐다. 참 의미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또 누가, 또 베드로에 대한 성경관이 나옵니다. 짧은 본문이지만 이게 뒤에도 계속 나와요. 다윗이 말을 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성령이 말씀했다. 다윗의 입을 통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성경을 인용할 때에 성령이 말씀하셨다. 다윗의 입을 통해서. 이런 구문이에요, 지금. 그런 가운데에 이제 이 가룟 유다에 대한 성취의 본문으로서 시편을 우리에게 인용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인용에 근거해서 가룟 유다의 멸망과 동시에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취해야 될 것에 대한 예언의 본문으로서 시편을 인용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제안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가룟 유다 대신에 사도의 그 남은 한 자리를 우리가 채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 후보군에 들수 있는 자격 요건이 21절, 22절에 나와요.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한다. 자, 누가 사도가 될수 있는가? 예수님 살아생전에 메시아 사역에 함께했던 자들 가운데 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후보군에 두 사람이 언급이 되어 그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뽑힙니다. 그가 바로 마띠아. 그렇죠? 그래서 마띠아가 26절 열한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라고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 뽑는 것은 구약적이죠.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장 이후부터는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교회가 움직이는 것을 보게 돼요. 중요한 고비고비 때마다 성령의 음성 가운데, 사역 가운데에 그들이 순종하게 되죠. 그래서,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할 것은, 여러분, 사도라는 개념을 우리가 쉽게 쓰면 안 됩니다. 오늘날 담임 목사님은 제일 좋은 표현이 담임 목사님이에요. 사도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사도 개념은 보통 명사였어요. 원래는, 처음에는. 그러나 성경이 예수님의 열두 제자에게 사도라는 말을 쓸 때에는 이제 고유명사화돼요. 원래 사도는 누구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임무를, 그게 뭐 심부름이 됐든 공적, 개인적 임무를 맡기고 보낼 때에 이제 아포스톨로스, 사도라는 말을 썼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특별히 공적 임무가 이 용어가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 그 공적 임무에 드는 비용을 함께 감당하면서 보내는 거죠. 보내는 겁니다. 그 보내는 사람이나 공동체가 공적 임무와 비용을 대면서 보낼 때, 이 아포스톨로스, 아포스톨로이, 뭐 이렇게 썼단 말이죠. 그런데 요 개념이 예수님께서 이제 또 복음서에서 이 사도들로 우리에게 언급이 되면서 사도행전 1장을 보니까 굉장히 고유명사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죠. 고유명사적으로. 누가 사도가 될수 있는가? 지상에서 메시아 예수님과 함께 메시아 사역에 동참했던 증인이었던 사람, 부활을 목격한 사람, 그리고 그 부활을 증거할 사람이 사도가 될 자격 요건이에요. 요건. 근데 우리가 여러분 뒷부분에 가면 16장 부분에 가면 사도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나바와 바울에게 이걸 써요. 바나바와 바울에게, 사울에게 이 용어를 씁니다. 이때의 요 사도라는 단어는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1차적으로 이 의미였다라고 봐요, 학자들이.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1차 전도 여행에 파송할 때에 파송할 뿐만이 아니라 공적 비용을 댑니다. 마가라는 요한의 여비까지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온 다음에 공식적으로 보고하는 게 소개되죠. 오늘날 선교사 파송이라고 아시면 좋습니다. 공적 여비를 댄 겁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들이라는 말을 써요, 성경이. 근데 사도행전이, 근데 여기에 우리가 조금 미묘한 것이 있는데, 사도행전이 기록될 당시에 이미 바울서신에 적지 않은 게 기록이 됐거든요. 바울서신의 초기서신은 48년경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2차 투어까지, 바울의 로마 감옥, 60에서 62년, 이때 이제 옥중서신이 쓰여지고, 그 이후에 이제 목회서신 우리가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갈라디아서와 데살로니가 전서부터 이 서신들이 쓰여지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누가복음의 기록 연대를 아무리 빨리 봐도 60년 중후반으로 보고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70년 전이거든요. 넉넉 잡아서. 근데 그렇게 봤을 때 바울 서신이 이미 쓰여진 이후예요. 중요한 서신들은 쓰여진 이후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누가가 뭐를 모를 수가 없냐 하면 바울이 사도권이 이 선교지에서 상당히 의심을 받았어요. 그 이유는 예루살렘 출신의 바리새파 그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바리새파 성도들이 바울의 복음을 문제 삼아요. 할례를 가르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가르침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 찾아간 성도들이 있었던 것처럼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들이 따라다닙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의 복음이 잘못됐다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서 공격하는 게 뭐냐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는 걸 공격해요. 그는 지금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사실 그는 한때 하나님 교회를 핍박했고 하면서 바울을 계속 문제 삼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은 첫 번째 논쟁 속에서 쓰는 편지가 갈라디아서인데 자기의 사도됨을 처음부터 아주 강조하죠. 아주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보면 이런 얘기를 해죠.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사도됨을 아주 강력하게 변증한다고요. 그런 문맥에서 봤을 때에 이 바울을 염두에 둘 때에는 안디옥 교회에서의 파송만이 아니라 이 바울을 좀 변호하고자 하는 문맥도 없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또 추정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학자들이. 그래서 자 그럼 정리해 보면요. 사도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 그리고 가룟 유다는 그 위에 그 자리를 떠난 것이고 마띠아가 다시 채워졌죠. 그리고 바울은 특별한 사도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거죠. 나도 그리스도의 계시를 봤다라고 하는, 나도 부활을 봤다라고 하는 그 증언 가운데 그래서 그런 용어를 씁니다. 제가 이걸 좀 강조하는 이유는 오늘날 신사도 운동 뭐 이런 용어들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많은 그 사도 운동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 용어 쓰는 것 자체가 건강하지 못하고 나아가서 그 당시에 사도들의 행적 또는 은사 또 치유 그것이 오늘날 그대로 일어나야 된다 그러고 또 그것의 의미를 강조하는데 그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치유나 또 은사를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과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그 방언과 은사와 치유의 그 의미는 오늘 우리의 은사와 치유의 의미하고는 다릅니다. 그걸 동일시하는 것은 문제가 돼요. 그런 역사는 오늘날도 있을 수 있어요. 동시에 성령만 치유를 하지 않는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방언은 성령의 역사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1세기의 문헌들을 보면 심지어 기독교 밖에도 방언들이 일어났었고 그래서 너무 동일시하는 것도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순절 성령 사건이 2장에 기록되기 직전에 이 사도의 수가 채워지는 것을 누가가 의미있게 기록하는 것은 사도행전 2장 이후부터 시작되는 소위 신약적 교회가 제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부르는 사건에서부터 신약적 교회의 그 모태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나 그 형태는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되는데 그 점에서 열두 사도가 채워지는 사건이 1장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의미는 단순히 열두 사도 중에 한 사도를 대신 채웠다라는 개념보다는 그것과 더불어서 열두 사도는 새 이스라엘, 새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한번 상징하는 신학적 의미를 우리에게 분명히 부여해주고 그런 점에서 누가는 에 대한 완성수로서 열두 사도의 채워짐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그 다음에는 마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 성령의 역사는 바로 이와 같은 그 새 이스라엘, 새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공동체에 채워진 것으로서 이들에게만 성령이 역사했다라기보다는 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는 성령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자, 2장에서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이죠. 이 사건의 그 4절까지의 내용은 한마디로 하늘에서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의 역사, 즉 초자연적인 역사라는 게 핵심이에요. 2절의 표현들, 3절의 표현들, 이 표현들은 다 구약의 문맥에서 하나님의 현현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남. 하나님의 나타남이에요.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여 있을 때에 성령이 강림한 것이죠. 근데 언제죠? 언제? 언제? 오순절. 오순절은 구약에서 어떤 절기입니까? 물론 유월절에서부터 칠칠절. 칠칠절.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추수의 열매죠. 열매. 수확이 있는 시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 사역의 열매예요. 열매. 뭐가요? 성령 강림은. 성령 강림이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돌아가신 것도 의미가 있는 사건이고 어린 양의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 사건의 의미 그리고 성령께서 오순절에 강림했다라는 것도 아주 의미가 있는 사건이죠. 그런 점에서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성령의 사건이에요. 이거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이것은 문맥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승천 사건,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사건, 이건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좌라는 말은 그 왕의 보좌를 말하는 거예요. 왕, 왕이신 하나님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왕 옆에 누가 앉아요? 왕비도 못 앉아요. 왕비도 못 앉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다면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나누고 있는 분, 공유하는 분의 의미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성령을 보내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항상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천사도 있고 또 불도 있고 뭐 많은 게 있지만 핵심이 주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하나님의 임재요, 능력이요, 그거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 점에서 성령은 요엘서를 인용하는 걸 볼 때 하나님의 영이에요. 예, 요엘서 여러분 이 사건을 의아해할 때 베드로가 2장 16절 이하부터 보면은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17절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여기 내 영 내가 내 영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에요.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사건은.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역 가운데에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 메시아 사역 때에 심지어 세례 요한의 약속.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는 성령으로 세례 주신다. 누가?
메시아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아까 사도행전 1장에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나는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래서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예수님께서 어떤 예수님이죠? 예, 요 사건 이후의 예수님이죠. 예, 높아지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 주는 사건이 오순절 성령 사건이에요. 그런 점에서 성령의 강림은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사역. 지상에서의 사역이 아닌 천상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이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증인. 그렇죠? 사도행전 16장 7절에 성령을 예수의 영. 바울 서신에서도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 그의 아들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이해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영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어요. 4절에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주는 사건을 누가는 성령의 충만이라는 말을 또 씁니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사도행전에 근거할 때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차이는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점에서 누가는 뭐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오늘 우리가 의식하는 것만큼 그렇게 신학화하고 있지 않은 게 분명해요. 자, 그러나 성령 충만, 자, 성령 세례가 나타났어요. 그런 가운데에 유대인들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려고 왔던 유대인들이 각 나라에서 9절, 10절, 11절 소개되죠. 이들은 소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바대인, 메대인, 엘람인, 이 사람들은 바대에서 온 유대인, 메소보다미아에서 온 유대인을 말합니다. 예, 로마에서 온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10절 후반부에 보니까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유대인이라고도 얘기하고 구별하죠. 그냥 로마로부터 왔다는 말은 두 가지를 구별해.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 자,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은 로마에 있는 사람 가운데에 순수 로마인인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을 말해요. 그런 점에서 이미 1세기에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죠. 네. 이들이 유대인들처럼 절기를 지키려고 온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마 유월절부터 있던 사람들일 거예요. 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은 오순절까지 지키고 돌아갔고 여유가 없는 사람은 유월절에 오든지 오순절에 오든지. 자, 어쨌든 지금 오순절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이들이 자기 나라의 언어로 듣는다는 거죠. 그 점에서 여기서의 방언의 사건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방언이 아니고 외국어의 방언이에요. 외국어의 방언. 고린도 교회가 했던 방언은 오늘 우리가 하는 방언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방언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방언이 아니라 외국어를 할 수 있었던 은사를 말합니다. 이것은 계속 갔다고 보지 않아요. 이때 이런 은사가 있었고 그 이후로. 자, 그런 가운데에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오해하는 가운데에 메시지를 전하죠. 자, 마띠아가 함께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그래서 열두 사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사도의 그 열두 명을 의미 있게 소개합니다. 요엘서를 인용하죠. 그런 가운데 그 아까 밑에 보면은 내용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종말에 임할 영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이다가 핵심이에요. 핵심입니다. 자, 이 예언의 메시지의 흐름을 보면은 요엘서의 문맥을 보면 요엘서의 문맥은 이거예요. 잘 보세요. 구약에서는 누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까? 아주 그 예외적인 사람들이 받았어요. 예외적인 사람들이 예 선지자라든지 예, 또 사울이라든지 예 제사장 가운데 아주 각별한 사람들이 받았어요. 유대인이라고 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그런데 지금 말세 종말의 때에 이러한 것을 약속해요. 성령이 너희 자녀들에게 너희 젊은 자들에게도 늙은 자들에게도 그 의미예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들. 그런데 이제 내가 내 영을 하나님의 일을 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부어주겠다는 거죠.